안녕하세요, 영화 만든 정하림입니다. 이번에는 소니 알파 마운트 카메라 A77 마크2의 조작부랑 UI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즘 소니 카메라답게 이 조작부가 대부분 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다 몰려 있어요. 이 뒷부분도 그렇지만은 이 부분도 보면은 뭐 셔터 전원 버튼, 기타 다양한 버튼들, 뭐 LCD 다양한 버튼이나 뭐 조그 셔터 같은 것들, 뭐 다이얼 이런 거 다 오른쪽에 몰려 있어서 이 오른손 한 손으로만 대부분의 카메라를 다 조작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편하고요. 그리고 일단 알파 마운트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UI도 좀 더 발전한 모습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뭐 쇼그 셔틀로 이렇게 조작도 가능하고, 다 뭐 다이얼이나 이 다이얼 통해서 조작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FM 버튼을 통해서 빠른 설정, 뭐 드라이브 모드, 플래시 보정, 초점 영역, 노출, 감도, 뭐 사진 효과 이런 거를 굉장히 빠르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전작의 장점을 그대로 잘 따왔고요. 거기다 UI까지 발전시켜서 컨트롤러 같으나 아니면 UI 같은 부분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UI 디자인이 이제 알파로 이름이 통합되면서 미러리스 카메라도 똑같이 적용이 됐는데 진작 이렇게 됐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뭐 이런 UI는 굉장히 쓰기 편해서 사용이 참 좋았네요.